시애틀에서 두어 시간 거리 안에 있는 국립공원이 세 곳이나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세 곳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중 캐나다 브리티시 프로비던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은 빙하, 산정호수, 그리고 수많은 험준한 바위산들과 깊은 계곡으로 이어진 광활한 와일더니스 그 자체입니다. 캐나다 대자연과 이어진 큰 산맥이기에 미국에서는 많이 사라진 그레이 울프와 그레즐리 베어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엔 야생동물 모피 사냥꾼들의 본거지였다는데 정말 산이 깊디 깊습니다. 오늘 날이 흐려 영상에 다 담아내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이 멋진 국립공원 안에는 300개가 넘는 빙하가 있고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미 본토에선 빙하가 가장 많습니다. 빙하 침식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로 인해 지금의 가파른 산봉우리들, 미 국립공원 중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이 만들어졌어요. 크고 작은 호수도 3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닉네임이 아메리칸 알프스랍니다. 또 다른 닉네임은 데드리스트 내셔널파크, 즉 미국 공원 중 방문객당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 국립공원 평균보다 자그마치 30배나 높다고 해요. 이유는 대부분의 트레일은 가정용으로 안전하지만 험준한 지형 탓에 위험한 산길이 많고 빙하 등반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60여 개 미국 국립공원 중 몇 안 되는 무료 입장이고요.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눈 때문에 안전을 위해 폐쇄하고 있습니다. 산이 너무 험해서 역설적으로 가볍게 투어하고 피크닉하기에 어쩌면 가장 편안한 국립공원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 광활한 공원 지역이 남과 북으로 크게 나눠지며 가운데로 공원 내 유일한 포장도로인 시닉 앤 캐스케이드 하이웨이가 주로 카시트 리버를 따라 30마일 이상 지나갑니다. 이 시닉 하이웨이를 따라서 많은 뷰포인트, 가족용 하이킹 코스, 또 힘든 등산 수준의 트레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동안 가볍게 들린 곳은 다음 6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스터링 몬로 보드워크입니다. 뉴할렘 작은 마을에서 우선 비지터스 센터에 들리고 그 뒤편으로 아주 짧은 산책길이 있어요. 이곳에서 보이는 뷰, 우측에 험준한 바위산, 그리고 가운데 빙하에 덮인 가파른 산봉우리. 이런 지형이 20번 국도를 따라 지금부터 30마일 이상 이어집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 꽤 큰 사이즈의 마을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작은 수력발전소 댐이 있는 게 신기해 보였어요. 댐을 조금 지나 몇백 미터의 평평한 트레일을 걸으면 조지 스카짓이라 불리는 이런 멋진 뷰가 나옵니다. 북태평양 연어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독수리 둥지가 많다고 하니 망원경 지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썬더암이라는 곳인데요. 디아블로 레이크의 남쪽인데 여기서 좀 더 남쪽으로 가면 경치가 아름답고 아주 유명한 트레일이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캠핑 사이트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디아블로 레이크 비스타 포인트인데요. 공원 방문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남쪽의 썬더암 크릭과 캐나다에서 시작되는 북쪽의 로스 레이크 물줄기가 만나는 곳입니다. 호수 색깔이 독특한 녹청색인데 빙하 때문이라네요. 무거운 빙하가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바위가 갈리면서 생기는 락 플라워, 바위 표면 가루가 찬물에 녹아 만들어진 색이랍니다.
파킹랏도 상당히 넓고 뷰포인트가 여러 군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준비해간 점심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캐나다까지 이어진다는 긴 호수 로스레이크가 보이는 오버룩에도 잠시 들리고요. 오버룩 근처에 있는 이 트레일을 1마일 이상 내려가면 로스레이크 리조트가 나온다고 해요. 찻길은 아예 없고 험한 산길로만 가야 하는 리조트는 여기가 유일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 동쪽 입구를 조금 지나 워싱턴 패스 옵저베이션 사이트는 안 둘릴 수 없는 곳입니다. 화강암 산봉우리들이 타워처럼 둘러선 이 압도하는 산악 뷰를 이 국립공원 최고의 뷰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도 이 국립공원이 초행길이라 좀 부산했는데 시애틀에 다시 휴가를 나온다면 시간을 많이 갖고 차분히 구경하면서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미국 국립공원 중에 가장 멋진 곳 중 하나였고 또 가장 저평가된 곳이 아닐까 싶네요.